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버프 스위터 활용법들을 좀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버프 스위터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또 UI가 좀 많이 바뀌고, 이전에 제가 올렸던 강의 같은 경우에는 1점대 버전으로 우리가 스캐너까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올렸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또 최신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여러 기능들이 좀 더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이참에 한번 또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버프 스위터를 제가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설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것들은 로컬 웹 프록시 서버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모이해킹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취약점 진단을 하던 아니면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패킷들 지나가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이제 보안 쪽은 당연한 것이고 개발자분들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료 강의로 좀 한번 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버프 스위터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버프 스위터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이전에 한번 작년에 제가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돈, 환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이제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좀 더도 연구가 하려면 한다면 좀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버프 스위터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이메일을 주소 입력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메일로 이제 링크가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는 윈도우뿐만 아니고 뭐 리눅스 그다음에 이제 맥이나 그런 데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윈도우즈 64비트 기준으로 윈도우즈 11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그냥 다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설치가 되면은 이제 버프 스위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버프 스위트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되고요. 처음에 이제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임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그냥 임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끄시고 난 중에 이렇게 저장이나 하는 것도 프로파일 저장이나 그런 데 조금은 제한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커뮤니티 버전만 있어도 어차피 다 웬만큼은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스캐너 기능 같은 경우나 여러 이제 확장 도구를 사용할 때 그것들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제한된 것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 가시면은 우리가 프로 버전 하나 구입해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정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하시면 저는 지금 현재 보시면 화면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오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우선은 설정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이제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팅을 하시면은 요게 좀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UI가 좀 많이 변했는데 저도 강의하면서 좀 찾아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세팅에서 여러분들이 해줄 것이 뭐냐면은 우선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들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시고요. 그 다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디스플레이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로 가시면은 요 폰트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폰트 사이즈 요것을 고치시면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들이 좀 커져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저는 24로 하면은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20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20 정도로 이제 맞추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청하고 응답하는 것들에 대한 값들이 좀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이제 깨져 가지고 보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는 인스펙터 엔드 메시지 에디터 쪽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쪽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HTTP 메시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굴림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다면은 굴림체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저는 좀 이제 강의 때문에 좀 글씨를 크기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따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닫으시면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프록시예요. 프록시가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록시에서도 세팅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록시 세팅에서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죠, 뒤에요. 프록시 세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세팅 쪽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안쪽에 이제 리스판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PC에서 이제 프록시를 통해서 서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리퀘스트를 하는 것들이요. 그 서버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 쪽에서는 각각의 리스폰스 값들이 오는데, 그 리스폰스 값들은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겠죠. 패킷들이요. 그래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우저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리스폰스 값들을 여러분들이 또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이제 중간에 인터셉트를 잡아가지고 수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값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수정할 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 값들이 현재는 인터셉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요것도 저장을 해 두시면은 세팅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그런 뭐 JS 파일 같은 거, XML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덤수석하기 위해서도 이쪽에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록시가 하나의 메인이게 될 건데, 이전에는 저희가 뭐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프록시 설정을 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요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오픈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버프 스위터에서 제공해 주는 거, 이것을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대상이 한 개다, 그리고 하나의 인원이 이제 한 명만 우리가 세션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은 이걸로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픈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브라우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들이나 이런 것들 좀 차이점이 있죠. 이게 크롬 베이스예요. 이것도 이제 크롬 브라우저 모듈 그 엔진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인증서 같은 경우, 즉 뭐냐면은 이전에 크롬 브라우저 쪽에서는 저희가 프록시 설정만 해서는 되진 게 아니고, 버프 스위터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SSL 통신과 관련된 인증서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오픈 브라우저를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인증서를 설치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SML 통신들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여러 대상들, 요즘 다 이제 HTTPS로 다 통신을 하기 때문에 대상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록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까지 다 설치를 해야만이 접속이 이제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오픈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프록시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해야 할 대상들이 여기에만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요 안에서 되는 것들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타겟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코프를 정해줘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접근을 했을 때 여기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로 했을 때는 구글이나 그런 관련된 애들 사이트들이 이제 광고나 그런 것들이 막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렸던 크롬 모든 곳에 대해서 다 이제 프록시가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픈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면은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에.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갔는데, 인터셋트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 다음 사이트에 가려고 했더니, 뭔가 작동이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인터셋트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중간에 얘를 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리퀘스트 값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요청하는 것까지 이렇게 잡는 상태에서 아직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P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요 중간에 이 PC에 이제 프록시가 이렇게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딱 걸치게 돼요. 이게 인터셉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리스판스 값은 있다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요 상태가 아니고 만약 이런 상태로 만약 학습을 하신다면은 이제 자꾸 이제 뭔가 로딩만 되고 있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봐요. 저도 이제 가르치듯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화면처럼 좀 모니터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버프 스위터, 여기가 이제 크롬 이렇게 해서 한 화면에 좀볼수 있게 해주신 것이 좋아요. 익숙하지 않다면은. 그래서 인터셉트를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까 클릭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터셉트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곳에 페이지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퀘스트, 요청하는 값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요청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를 한캔 누르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페이지들을 광고나 먹힐 수 있고 이제 언론 사료들 하기 때문에 리퀘스트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이제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아까 처음에 요청했던 값들이 아마 요청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이 한글로 잘 나온다. 한글로 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굴림체라고 하는 것들로 설정을 하시면은 윈도우즈에서는 이상 없이 한글까지 분석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로우하고 이제 헥스하고 이제 렌더가 있는데, 로우는 말 그대로 이제 로우 데이터들이에요. HTML 페이지 우리가 받았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 요런 로우 데이터들을 좀 이쁘게 보이는 것이 프리티인 것이고요. 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심층치수 방식으로 해서 요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관련된 것들이요. 어떤 스페이스 같은 거나 널값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위쪽에서 우리가 나왔던 요 정보들, 한마디로 이제 리스판스 값들이 됐던 정보들이 아직은 이 브라우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도착하지 않았죠. 아까 서버에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PC에서 오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프록시가 잡고 있는 상태, 아직 브라우저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가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렌더를 하시면은 요게 해석이 돼서 요게 이제 나올 겁니다. 자, 포워드를 한칸 누르고 그 다음에 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중간에 하시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셉트, 그 다음에 인터셉트 이즈 오프,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 익숙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내가 중간에 뭔가 잘못 잡아가지고 얘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랍을 하게 되면은 그 패킷들은 말 그대로 취소, 드랍이 되는 거죠. 딱 멈추는 거죠. 리스판스가 됐던 리퀘스트가 됐던 중간에 그냥 드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히스토리 정보들로 쭉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히스토리, HTTP 히스토리를 통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프 스위터를 이제 설치하고 기본적인 세팅들, 그 다음에 프록시를 잡는 방법들, 그 다음에 유의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들까지 좀 해가지고 제가 업데이트 컨텐츠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할게요.